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주 앞에 나가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가리 한 번 더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시간 젊은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주위에 쭉 보시면서 이름표를 보시고 이름을 부르면서 수현 형제 반갑습니다 요한 형제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오늘 교제 한번 해볼까요? 이름을 부르면서 교제하자고 했는데 너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가 진행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한 사망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자매들 정에 큰 위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1절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면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더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비밀 것이 없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결이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밀 것이 우리 한 번 더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한 번 더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I believe
영광의 주 위대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승리의 이름 대신 주님의 이름께 드리자. 큰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을
고백처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있기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가사 가운데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많이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능력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 정죄함 가운데, 사단의 유혹 가운데, 나의 정욕 가운데 날마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안에 있게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